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비를 필요로 합니다. 낚싯대라든가 뜰채, 받침대, 의자 등등이 있고요. 또 많은 용품이 또 필요로 합니다. 떡밥그릇이라든가 클램프라든가 거치대라든가 그리고 많은 소품도 역시 필요로 합니다. 이러다 보니까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게 없지만 우선 낚싯대는 1순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죠.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낚싯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싯대는 제조 과정에서 구조적 형태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별을 합니다. 우리가 바닥낚시라는 이름으로 이제까지 행해져 왔던 낚시, 거기에서 사용하던 일명 안테나식, 빼기식 낚싯대, 그런 낚싯대 하나가 있고요. 이렇게 한 매듭씩 빼서 쓰는 겁니다. 이 빼기식 낚싯대의 장점이라면 원활한 채비 운용에 있습니다. 펼치기 쉽고요. 나중에 마무리할 때 접어넣기가 쉽습니다. 그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모두 연결된 상태로 제조가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약간의 투박성은 우리가 감수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일명 꽃기식 낚싯대. 전층 낚싯대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꽃기식 낚싯대. 이걸 한 마디씩 이렇게 꽂아서 연결해서 쓰는 낚싯대입니다. 왜 전층 낚시에서는 굳이 약간의 번거로움을 감수를 하면서도 이 낚싯대를 사용하느냐? 첫째는 전층 낚시는 섬세한 채비 구성을 전제 조건으로 합니다. 섬세한 채비 구성이라는 것은 그만큼 미약한 물속 상황에도 대처 능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대상어를 걸었을 때 그 생생한 움직임이 고스란히 나한테 전달이 되고 거는 과정에서 사소한 손잡이에서 일어나는 액션이 유연하고 탄성 있는 중간 허리를 통해서 증폭이 돼서 힘이 바늘 끝까지 전달해진다는데 그 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 결국은 여러분들이 기 가지고 계신 낚싯대로 전청을 하시는 경우에는 챔질 방법만 달리하면 그 낚싯대로도 얼마든지 전청 낚시를 하실 수 있습니다. 새로 용품을 장만하신다면 전층 낚시 전용 꽃기식 낚싯대 이런 낚싯대를 꼭 선택하시기를 권하고 싶습니다. 다음 두 번째, 낚싯대 길이에 따른 분류가 있습니다. 이 길이에 따른 분류를 하는데 우리가 이제까지 미터법이 있지만은 낚시 쪽에서는 유난히도 우리가 관행대로 써오던 전층 낚시에서는 척수 개념, 바닥 낚시에서는 칸수 개념, 이게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에는 척과 칸수, 그리고 미터법까지 같이 호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층 낚시에 사용하는 척수, 한 척은 약 30cm를 기본으로 합니다. 제가 들고 있는 이 낚싯대가요, 9척짜리 낚싯대입니다. 9척이면 미터법으로 3구 27, 2m 70cm의 그런 낚싯대입니다. 2m 70cm의 낚싯대고요. 이걸 바닥낚시 개념으로 바꾼다면 9척이니까 나누기 6을 하면 1.5가 됩니다. 1.5칸대가 되겠죠. 자연스럽게 6척이 한 칸이 되는 겁니다. 1m 80, 180cm. 그 여러분들이 시작하시기 전에 척수는 한 척은 30cm다. 6척은 한 칸이다. 그리고 척수로 나와 있는 낚싯대를 칸수로 계산할 때는 6으로 나누시면 됩니다. 12척 낚싯대는 나누기 6, 두 칸. 18척 낚싯대는 나누기 6, 세 칸. 이러면 아마 혼돈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전층 낚싯대는 대개 낚싯대 구성이 한 척 단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낚시 특성상 한 대로 하다 보니까 30cm 단위로 그때그때 바꿔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8척부터 21척까지 30cm 단위로 한 척 단위로 그렇게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장만하시려면 상당히 경제적 부담도 따르니까 우선 많이 쓰는 9척, 15척, 18척 이 세 가지를 기본에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낚싯대가 다양한 액션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연질대, 말 그대로 아주 부드러운 낚싯대가 되겠죠. 그리고 중질대, 중질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낚싯대가 중질대 성격을 가지고 있는 낚싯대입니다. 상당히 그래도 부드럽게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이런 중질대가 있고요. 요보다 경질대, 아주 빳빳한 낚싯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대상 어종이나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액션은 달리 가져갈 수가 있는데 이 모든 액션을 염두에 두고 낚싯대를 구입하시게 되면 혼란이 따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전층 낚시의 묘미도 만끽하면서 원활히 낚시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다른 건 잊어버리십시오. 중질대 종류를 해서 낚싯대를 선택을 하신다면 별 무리가 없고요. 이 중질대를 선택하는 이유가 또 하나 있습니다. 경질대는 특수한 경우 대상 어종이 아주 크다든가 속전속결의 의미가 있을 때 이런 때 사용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손맛은 떨어집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낚시는 손맛이다. 낚시는 손맛이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낚싯대는 엄청 뻣뻣한 낚싯대에 원줄을 4, 5, 5호 큰 바늘에 강제 집행을 합니다. 손맛이 아니겠죠. 손맛을 느끼려면 짧은 낚싯대에 연질에 섬세한 채비 이게 손맛을 극대화시켜 주겠죠. 그리고 어느 경우든 여러분들이 전층 낚시를 하면서 마음에 꼭 새겨 두셔야 될 부분은 부드러움은 어떤 강함도 이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역으로 강한 것은 부드러움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 전층 낚싯대는 허리 힘이 좀 좋으면서도 부드러운 낚싯대. 이런 낚싯대가 섬세한 채비를 가지고 하는 전층 낚시에 상당히 유용하게 쓰인다는 것. 한마디로 여러분이 처음에 시작을 선택하실 때는 중질의 낚싯대, 중질의 낚싯대를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낚싯대 선택에 대한 기준을 좀 세우셨습니까? 한 대를 가지고 낚시를 하다 보니까 낚시 현장 여건에 맞춰서 그 상황 상황별 길이를 달리 가져가는 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처음 전층 낚시에 접하시는 분들이 8척부터 21척까지 경제적인 부담도 부담이지만 혼란만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바닥을 하실 때 2칸대, 2칸반대, 3칸대가 기본이듯이 전층 낚시도 2칸대 12척, 그리고 2칸반대 15척 이 두 대를 가지고 우선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웬만한 여건 하에서는 그 두 대가 모든 영역을 커버를 해줍니다. 그러시면서 좀 익숙해지고 나면 같은 종류의 낚싯대로서 사이사이를 끼워 넣으시면 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원줄과 목줄, 그리고 다양한 찌의 형태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